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임사무의 진담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유나이티드 제약, 코드번호는 03327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11일 네, 1시 35분을 지나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도 많이 힘들고 종목도 지금 그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시장에서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려스럽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좀 재밌는 게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을 제가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 이 조정 파동에서 제가 리뷰를 못했어요. 근데 보면은 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론 자리를 깨고 나서 이런 식으로 내려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서는요. 근데 주요 지지 라인을 또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종목이 이렇게 좀 약간 단기적인 지지와 저항대를 좀 체크하고 있는 위치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근데 변동성이 정말 많이 줄어들긴 했죠. 변동성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물론 이 오, 시, 약 위로 10%, 네, 아래로 마이너스 10% 정도, 네, 정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데, 네, 평소에 있는 그 변동성보다는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죠. 네. 하지만 뭐 저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횡보를 하든 네, 현재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어떻게 이제 방향성을 보여주느냐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방송 그 케이블 방송들 보니까 유나이티드 제약을 또 추천한 전문가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어떤 그런 방송을 보시고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기업성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다들, 예. 최근에 수급적인 요인들도 뭐 크게 나쁜 흐름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틈틈이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뉴스 같은 경우에 유나이티드 제약이 아트맥 콤비젤 연질 캡슐의 미국 특허, 예, 특허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오메가3와 스타틴 복합제제의 기술 특허를 등록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7년 2월까지 미국에서 오메가3와 아토르바스타틴을 포함하여 하는 제재 관련 기술의 독점 베타적 권리를 부양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이 기술이 적용된 계량신약 아트맥 콤비젤 연질 캡슐의 품목 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계량신약 쪽엔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계량신약 쪽에 대한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연간 5,600억, 800억 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매출이 아니라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기도 한데 조용합니다. 종목이 상당히 조용해서 뭐 특별히 이슈가 좀 있나라고 찾아봤어요. 근데 뭐 특별하게는 뭐 보이는 건 없고요. 네, 근데 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 한번 정도 슈팅은 이제 그 요즘에 보면은 코로나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멘텀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임상 이상 진입 뭐 승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식약처 승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형주 쪽은 이미 한번 돌았고요. 그 다음에 중형주 쪽에서는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슈팅은 크게 줘요. 네, 크게 주는데, 근데 연속성이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나서 흘러내리다가 다시 제자리였다가 또 다시 한번 슈팅 주고, 약간 그래서 이렇게 가는 흐름들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수급이 많이 안 달라붙는다는 거죠. 네, 수급이 예전만큼 달라붙진 않는다. 그러면은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보게 되냐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약간 주가가 여기서 이제 저항을 한번 받았었죠. 주가가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일단 이런 조금 직전에 어떤 매물대적인 요인들을 좀 많이 시장참여자들은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나 아니면은 이런 이렇게 네, 이렇게 약간 지지와 저항을 체크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조정이 받았었, 그 조정이, 이틀간의 조정이 상당히 셌죠. 네. 그러니까 여기선 1, 2, 3, 4, 5일에 걸쳐서 조정이 줬지만,
그 월요일 화요일에 이틀에 걸쳐서 조정을 줬는데 딱이 노란선이 딱 지지를 받았어요. 네, 이 노란선의 지지를 잘 받았다. 네, 터치까지 잘 했죠. 보시게 되면은 네, 터치를 했고 그게 이제 직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았고요. 이 노란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계속해서 체크해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단기적인 방향성에 주목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해주고 안착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여기를 안착하고 나서 여기를 이제 또 다시 한번 조정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확실하게 이번에 가가지고 돌파를 하고 보여주느냐에 대한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 단기적으로 56,700원대 저항 구간을 조금 돌파 여부를 지켜보게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수평 매물대를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런 매물대적인 요인들이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고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긴 한데 이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트렌드, 그래도 고가와 고가를 연결하는 트렌드가 상당히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조금 더 시장 참여자들은 의미 부여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고가와 고가를 연결했을 때이 구간이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1차적으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어딘가 직전 고점을 테스트한다든지 그 이상을 또 지켜볼 수 있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최근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라인을 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깨지 않았다 아직도 네, 깨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지켜준다라고만 하면은 이게 수렴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1차적으로는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계량 신약이나 어쨌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혁신 신약 부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괜찮아요. 실적도 보면은 잘 나오는 편이고요.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와요. 대학 기업 치고 네, 2천 매출액을 보면 2천억씩 나오고 영업이익도 300억대 중반 정도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는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뭐 서울달이 뭐 특이점만 없다라고 하면 2천억대가 유지가 되겠죠. 네, 2천억대. 네, 근데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나왔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 참여자들 실적을 많이 본다라고 하면은 제약주 중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별적인 모멘텀은 좀 기다리는 구간이다 보니까 약간 따분할 수 있는데 변동성이 없는 만큼 또 리스크는 좀줄어 리스크가 좀 적을 수 있어요. 이 종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집중하신다라고 하면은 나쁘진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네,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3월 5일, 3월 4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22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에 덱스터라는 종목이 현재가 8,3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8,600원, 손절가 8,0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명확히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